자, 다음이 바로 고식인디 메탈로보톤 데스티니 건담 스펙 2. 스펙 2 예약했냐고요? 아니요, 품절 났던데. 모조리 품절 났던데. 모조리 단하나 빠짐없이. 당황스럽던데. 2차, 그래서 2차 예약 곧 들어간대요. 2차 예약 그 일정 확정되는 대로 공지한대거든요. 2차 때나 노려봐야지 뭐 어쩔 것은. 소체 쪽은 컬러 말고 조형 자체는 바뀌는 게 없죠. 무장 하나 바뀌고요. 추가되는 건지 바뀌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 라이플이 바뀌고 나머지는 컬러 바리에이션이죠. 사실상 나머지는 바뀌는 게 없더만. 자,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17,000엔. 그래서 예, 데스티니 건담 메탈 로보톤이 리뉴얼이라는 이름의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앞서서 데스티니 건담 메탈 로보톤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 하시면 이번에 사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안에 합금 쓰이는 건 요렇게 쓰여요. 골반의 전체랑 뭐 다리 상당 부분이나 팔 일부. 사양이 변했나? 어? 원래 팔 상박도 합금 아니었냐? 왜 상박이 합금이 빠졌지? 상박 합금 아니었나? 내 기억이 잘못됐나? 아, 아니었네. 아니었어. 합금 아니었어. 아, 원래 합금이 아니었구나. 내 기억이 잘못된 거구나. 원래 아니었네. 예전 제가 4년 전에 리뷰한 거에도 아니네. 19년도에 리뷰했네. 5년 전이야. 엄마, 오래됐다? 오래됐어. 그래서 사실상 구성은 변한 게 없네요. 그러면 다 똑같네요. 뭐 바뀐 거 없이. 뭐 빠지는 것도 없네. 결국은 빠지는 거 없이 그대로. 그래서 포즈 잡히는 거야 그럼 잘 잡히겠네. 원본이 원래 좋았어요. 원본이 원래 좋았어서 포징 잡히는 거나 이런 거는 기깔나게 잡힐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변하는 게 있다면 요 라이플이 이게 레일건이거든요. 레일건이 하나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일건만 전장 10cm 정도의 볼륨이라고 해요. 얘가 겁나 길대요. 라이플만 얘 새로 추가된 게 겁나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사정 빔포, 그리고 아론나이트 빔소드도 그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무장 이름이 변하는 건 없구나 얘는. 그래서 뭐 파르마 피오키나 이펙트 그대로 들어가고, 아, 레일건 허리 장착 가능, 수납 가능, 빔부메랑, 플래시 엣지 2, 잘 됐고, 라이플, 뭐 빔쉴드, 솔리두스 풀골이었나요? 그쵸? 그거랑 이제 옵션도 별도로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죠. 이따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 사진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본 포징이나 이런 건 기존이랑 같은 것 같으니까 혹시 소체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다 그러면 제 예전 리뷰 찾아보세요. 미리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된 레일건이고요. 10cm짜리 레일건. 데칼은 바뀌었죠. 데칼은 바뀌었어요. 데칼은 얘 소속이 바뀌어가지고 그쪽으로, 그쪽 계통으로 데칼을 아예 갈아엎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데칼링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날개의 라인이나 아니면 어깨 마킹이나 이런 부분의 데칼들은 좀 변한 것 같아요. 뭐 블레이드 안테나 색이 변했어요. 데스티니 스펙 2가 되면서 블레이드 안테나가 노란색에서 하얀색 계통으로 변했습니다. 저 부분이 가장 크게 변한 컬러링이고 나머지 컬러링은 거의 비슷해요. 예,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거 빛의 날개는 장착 안 되려나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뭐 빔쉴드다 뭐다 거시기 하고요. 그리고 이제 리뉴얼이라는 이름의 재판, 데스티니 건담 스펙 2용 빛의 날개 엔드 이펙트 세트. 스펙 2용입니다. 스펙 2용. 근데 말이 스펙 2지 기존 거 컬러 바리에이션이 그대로예요. 구성 변한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궁금하시면 제가 한 리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장사정 빔포랑 아론다이트의 사이즈가 뒤지게 큰 걸로 새로 들어가요. 아예 액션용으로 새로 들어가서 그 애니메이션 특유의 원근감을 구현하라고 되어 있는 옵션 세트예요. 겁나 큰 게 들어갑니다. 이쪽 심지어 원래는 직선으로 쭉 뻗어가는데 얘는 점점 커져. 점점 커져요 얘는. 아예 원근감 재현하라고. 그리고 뭐 이제 빔부메랑 이펙트, 빛의 날개 이펙트,
아론다이트 얘도 직선이 아니라 점점 커져요. 점점 끝으로 갈수록 커지는 형태. 빛날 그라데이션 새롭게 하겠죠. 할까? 딱히 안 한 것 같은데. 뭔가 약간 펄을 더 준 것 같기는 해요. 뭐 그거랑 베이스에 뭐 반짝이 좀 더 넣어준 것 같기는 합니다. 베이스가 원래 저렇게 반짝이가 없었는데 반짝이 들어가고요. 빛의 날개에는 펄 더 넣어주긴 하나? 펄 더 넣어주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베이스에 반짝이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그러세요. 예, 스펙 2뿐만 아니라 과거 버전도 9판은 아니구나. 이전 원본 데스티니도 그냥 쓸 수 있는 거니까 뭐 필요하시면 그냥 사셔도 되고. 자, 다음이 오늘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우스 실루엣. 실루엣이네? 실루엣이요? 제우스 실루엣. 이게 지난주에 우리 하면서 새로운 데스티니를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했었던 게 이겁니다. 제우스 실루엣. 물론 메탈 로보톤. 잠깐. 빛의 날개 옵션 세트 6,500엔. 본체 17,000엔. 빛의 날개 옵션 세트 6,500엔. 합하면 현재 23,300엔. 현재 합하면 23,300엔. 자, 그리고 제우스 실루엣. 그래서 얘가 얼만데요? 18,000엔! 본체보다 비싸! 미쳤나봐. 합하면 얼마? 41,500엔! 18,000엔. 와우. 겁나 비싸. 뒤지게 비싸. 41,500엔? 와. 거기에 한국 정가 기준으로 냉가 곱하기 14.3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사실상 60만원 좀 안되죠. 42,000엔짜리 프로비던스가 60만 600원이었는데 41,500엔이면은 50만 후반대죠. 근데 일단은 볼륨감은 대볼륨 하면서 얘기는 하고 있어요. 봅시다. 자, 제우스 실루엣입니다. 일단 사이즈가 겁나게 크대요. 이 상태로 전장 45cm. 이 상태로 전장 45cm 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겁나 크대요. 크기는 드럽게 크네. 드럽게 커. 그래서 들어가는 마킹을 이제 신규 조직이죠. 컴퍼스 제우스 실루엣 뭐 이런 마킹들 여러 가지 들어가고요. 뭐 이제 뭐 이것만으로도 약간 이것도 역시 약간 드론화 시켜놓은 것 같아요. 드론화 시켜놓은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전장이 45cm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45cm다. 겁나게 크다. 여기도 합금 들어가냐고요? 안 넣어줄 것 같아. 안 넣어주는 것 같은데? 예. 손잡이에도 안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 본 상품에는 다이캐스팅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요 상품 소재 ABS라고 되어 있네요. 예, 메탈 없는 메탈로보톤이에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데스티니에 끼우면 이렇게 되고요. 마치 허밍버드. 마치 허밍버드. 뭐 백팩에는 여분의 배럴 수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드니까 갑자기 아니 이건 야, 이거 보자마자 딱 떠오른 게 하나 있지. 뭐였지 이름? 까먹었어! 일레! 그래, 일레! 이거 보자마자 딱 일레 떠오르더라. 허밍버드, 일레.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 디자인도 그 AOZ에 있어요. 비스무리하게 있어. 아무튼 그러하더라. 여기 레이돔도 있네, 지금 보니까. 레이돔이 있어. 익세스. 아, 익세스가 아니구나. 거시기 뭐여? 딥스트라이커. 그래서 암이 플렉시블하게 움직여서 이제 사격 자세 된다. 그렇다. 여기 미사일 포드다. 미사일 해치의 전개를 시킬 수 있다. 라든가. 예, 그렇대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얘들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뒤에 준비했습니다. 이따가 보고요. 근데 또 시잘데기 없이 멋있기는 또 겁나 멋있어. 열받아. 그리고 아까 방금 데스티니 41,500엔. 국내 정가 기준으로 여러분이 59만원을 사용했을 때 볼 수 있는 모습. 빠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국내 정가 기준 59만 원을 사용했을 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멋있긴 쌀짝이 없이 겁나 멋있어가지고 멋지긴 해. 그래,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은 뭐다? 원이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야.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누가 3이래? 1이에요. 근데 진짜 정말 짜증나게 멋있어. 열받아. 짜증나. 열받아. 왜 멋있냐. 왜 얘는 스펙 2고 다른 놈들은 왜 2식일까요? 자. 데스티니, 임펄스. 기존의 소체에서 솔직히 변한 게 없이 컬러만 바뀌었어요. 그나마 바뀌었다고 하면 그냥 동력을 바꿨으려나? 그랬을 거고. 스트라이크 프리덤이랑 인피니티 저스티스는 아예 업그레이드. 외장도 좀 바꾸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무장도 바꾸고 해서 아예 리뉴얼을 한번 싹 거쳤잖아요. 그래서 이식 타입2. 그래서 바뀐 거다. 아무튼 그러하고요. 아무튼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 정가 기준 약 59만원을 쓰면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쓸데없이 멋있기는 겁나 멋있다. 그렇대요. 품어 한잔해 그냥. 멋있으면 된거 아니오. 멋있으면 된거 아니오. 매빌은 80 하나요? 그게 걱정임. 매빌도 뭔가 하지 않을까. 스펙2라고 충분히 소체만이라도 뿔 색깔만 바꾸면 블레이드한테는 색깔만 갈아엎으면 바로 스펙2 나오는데 매빌 안 팔까 그거를? 매빌도 팔지 싶은데?